명산이죠, 지리산. 저기 꽃 있다, 꽃. 찰랑찰랑 꽃이 솟았다는 꽃무리까지 발견. 이 정도면 사진숲 장소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사진숲이 없는데. 그림이 그림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에? 거림 계곡이 아니라고요? 이게 다 계곡 쪽이. 위쪽은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 지금 위쪽이 없네. 이렇게 이렇게 넓은 것도 없고 지금 위쪽은. 아유 어쩐지 쉽다 했어. 아,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땀이나 좀 식히고 가요. 어머나 물 맑은 것 좀 보세요. 물고기가 지천이네. 그래 그 지리산 물 맛이 좀 어때 미스터리? 설마 이 자세는 페이밍께 다이빙까지 성공? 아유 저러다 물 넘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지만 역시 이까지 물놀이는 무리인 겁니다. 들어가요. 혼자만 당하기 억울했던지 촬영하던 제작진까지도 강제 입수. 그래 이 정도면 흡족해 미스터리. 물속에서도 저렇게나 미스터리. 옷도 젖고 아유 이제 어쩔겨. 응? 아 이러게요? 아이고 촬영하다 촬영이. 누드 촬영은 이제 그만. 까마득히 넓은 지리산. 별다른 소득 없이 어느새 니언니언 해는 지는데. 아유, 막막합니다. 과연 내일은 사진 속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 아침이 밝고 일찍부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길 좀 여쭤볼게요. 야.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래를 왜 이렇게 막 섞고 지우고 계신 거예요? 뻥소금. 뻥소금이라고요? 뻥소금이요? 뻥소금은 뽕나무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낸 뒤에 천일염에 함께 넣어 섞어줍니다. 이것을 가마솥에서 고온으로 볶아주면 마치 흙처럼 생긴 소금이 완성된대요. 모래 같아요. 궁금한 것은 못 찾는 미스터리. 어때? 천일염은 굉장히 짠데요. 단맛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천연조미요. 천연조미로. 아, 우리가 이름 만들어서 보면 천연조미로다. 이게 천일염이네요. 솔직히 아마 바래봉 쪽 갔는데. 이번엔 바래봉? 철쭉핀 바래봉을 찾아 전북 남원으로 출발. 때마침 바래봉엔 철쭉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이 중 시선 확 사로잡은 것은 두릅튀김. 튀김으로 먹어요? 두릅튀김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두릅의 색다른 변신. 튀김 옷 입혀 기름에 튀겨내면 그 맛이 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맛이래나 뭐래나. 생각지도 못한 먹거리를 많아. 먹고 힘내세요. 이거 두릅의 쌉쌀한 맛하고요 튀김의 그 고소한 맛이 이렇게 더해져갖고 굉장히 맛있어. 자 이제 다시 찾으러 가야죠. 곳곳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철쭉. 이제 사진 속 계곡만 찾으면 되는데. 있네요. 한 역사 정도 알았어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 내과가 이 계곡이 이쪽으로는 이런 계곡이 없어요. 제일 큰 계곡이거든요. 아유, 이 계곡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게 지리산 쪽이면 사진이... 그러면은 뱀사골 쪽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보다. 뱀사골. 그래도 저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 바래봉 인근에 위치한 뱀사골로 이동. 이번에야말로 부디 맞아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뱀사골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여기서 쭉 올라가면 돼요. 아 이쪽으로요? 예. 뱀사골 코스가 9km입니다. 여기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네 힘듭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진짜 어렵습니다. 이야 꼬인다 너무 어려운 꼬여. 과제를 쉽지가 않겠네. 아 여기 쉽지가 않겠는데요. 올라가서 고형물도 없으니까 찾아보시고 배고프면 내려와요. 내가 돼지고기에다가 제가 성공하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네네, 기분 좋게. 기쁜 소식 가지고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네. 좌절도 잠시. 마을 주민의 열렬한 응원.